이곳에 가면 시간을 거슬러 살아 숨쉬는 전통의 맛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 디미방을 통해 전통의 맛을 만나러 가볼까요? 항상 맛있는 요리 해주시는 정부님, 오늘은 무슨 요리를 먹을지 너무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정부님, 오늘 먹을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석류탕. 석류탕이요? 아! 석류니까 석류가 들어가겠죠? 절대 안 들어갑니다. 아, 석류가 안 들어갔군요. 석류탕에 석류가 안 들어가면 뭐지? 만두인데 네. 모양이 석류다. 아, 모양이 석류 모양? 그렇지. 석류탕 한번 빨리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게 네? 만두 속에 무가 들어갑니다. 보통 무 잘 안 쓰는데 이 네. 석류탕에는 무를 넣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고기를 볶아서 다져서 여기 섞어가지고 한 번 더 볶을 거예요. 네. 참기름을 조금 두르고 네. 중간불보다 조금 네. 약하게 간은 국간장. 국간장? 국간장. 고기니까 후춧가루를 한 번 넣으면 일꼬집이에요. 냄새 완전 좋아요. 완전 고소해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다져야 돼요. 이게 단백질이 네. 많아서 고기가 뭉쳐졌잖아. 아, 네. 그래서 이제 더, 더 잘게 네. 다집니다. 간장. 이번엔 이제 양이 많으니까 두 꼬집 합니다. 두 꼬집. 이게 이제 두 꼬집입니다. 네. 두 번. 여기에다가 잣가루를 뿌려요. 여기 이제 밀가루가 네. 이제 있는데 밀가루 양하고 똑같은 양의 물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는 이유는 음식의 간도 맞추고 네. 또 밀가루에 네. 그 글루텐 성분이 있는데 그 글루텐 성분을 튼튼하게 하는 거. 말을 하지만 만두피가 잘 안 터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요. 아, 네. 이게 만두피 될 재료인데 네? 이거는 이제 어젯밤에 냉장고에 넣은 거예요. 어제 아, 숙성이 된 숙성이 된 건데 네. 그럼 이제 음식 디미방 책에는 네. 이게 염색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밀가루하고 물하고 섞은 걸 하게 돼 있어요. 네.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 현대가 칼라 시대잖아. 아, 칼라 시대죠. 그렇지. 해서 내가 여기다가 칼라를 좀 섞어. 아, 칼라를 섞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럼 이 하나는 그냥 두고. 네. 이게 치자물입니다. 노란색에. 너무 이뻐요, 색깔. 이쁘지? 네. 치자물을. 네. 염색을 할 때는 확 보면 안 돼. 아. 그러면 아주 촌스러운 색이 나오기 아, 때문에 네네. 아껴가면서 넣어야 돼. 넣고 아, 이렇게. 오. 오, 너무 이뻐요. 은은하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색깔보다 후라이팬에서 익히면은 색깔이 진해질까요? 연해질까요? 더 진해질 것 같아요. 똑똑다. 아, 감사합니다. 어째 그래 똑똑하나. 아, 정부님 때문이죠. 자, 감탄을 하겠다. 아, 이거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을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이제 식용유를 조금 뿌려요. 네. 흰색부터 한번 해봅시다. 네. 한 스푼 넣고. 네. 달았어. 한 스푼을 넣고. 네. 두 스푼. 그 다음에 손으로. 우와. 돌리고 돌리고 우와. 돌리고 우와. 세 번을 딱 돌리면 요 모양이 나옵니다. 우와 진짜 너무 이뻐요. 그치? 네. 요렇게 가지고 보니까 이게 익으면은 네. 하얀 물기 있는 게 네. 없어져. 네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조금씩. 사라지죠? 네네. 그래 딱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익으면은 이게 들고 일어나요. 숟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네 이거 봐. 들고 일어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이걸 드러낼 때 뒤집기를 쓰지 말라고. 뒤집기를 뒤집기요? 쓰면 네. 이게 찢어질 수도 있어요. 아. 숟가락으로. 이제 만들어 봅시다. 네. 이거는 이제 소를 떨 때는 작은 스푼으로 네.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렇게 붙일 때 네. 보통 이렇게 끝을 붙이잖아. 네. 송편이나 만두를 네. 끝을 붙이지 않고 1cm 밑을 요래 붙여요. 네.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네. 1cm 밑을 붙이고 그러면 이 양쪽 귀가 남았죠? 네. 요거를 당겨서 또 1cm 밑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이쪽 귀도 중앙으로 당겨서 1cm 밑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내 귀가 크로바 입처럼 이렇게 나오죠? 네. 나오면 이제 자기가 적당히 알아서 주름을 잡아서 또 1cm 밑을 붙여요. 이렇게. 우와. 선생님 말씀대로 한 숟가락 넣고. 많다. 반을 접고 반을 접어서 1cm 밑을 붙여주고 1cm 밑을 붙여주고 여기를 이렇게 넣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그렇지. 넣고 이 주름이 같이 그대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좀 이상해 뚱뚱하고 귀엽게 했네. 귀엽게 한 거 가운데 넣고 네. 또 육수를 많이 부어놓고 오래 있으면은 예, 만두피가 좀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을 때 예, 이렇게 하나씩 예, 집어서 먹는데 만드는 거 한번 맛보세요. 선생님 너무 예뻐요. 색깔도 형형색색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한데 먹기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을 떠먹어요. 이거를 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만두피는 쫀득쫀득하니 맛있는데요? 근데 조미료 안 들어서 그런지 약간 싱겁다가도 끝맛은 또 담백하면서 깔끔해요.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옛날에 이런 맛을 낼 수가 있죠? 너무 그러니까, 맛있어요. 대단히 하나 더 먹어봐요. 네. 또 이 간장에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죠. 네. 와, 진짜 맛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딱 현대, 컬러풀하잖아요. 네. 너무 컬러풀해서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먹기도 너무 좋고 네.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실제로 음식 디미방 음식은 이제 천년 재료를 그대로 쓰고, 네. 화학 조미료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도 아주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